Hey, how's it going, everybody? It's Steve from Asian Boss coming to you from the DMZ. For those of you that might not be familiar with it, the DMZ is effectively the border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from here you can actually see North Korea. Considering the fact that it's the most isolated country in the world, it's incredible to even see what it looks like with my own eyes. Tomorrow, all eyes will be North and South Korea as they march under a unified flag 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opening ceremony. And a lot of you have been asking, how do South Koreans feel about all this? We recently got our Asian Boss reporter to hit the streets of Seoul to find out. So let's take a listen.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번 그 평창 동계 올림픽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 개막식 때 그 남북한 팀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안 좋아요. 저는 태극기 들고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이랑 남한이랑 따로 그냥 들어가고 그냥 얘네는 한국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반도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각자 뭐 태극기랑 인공기 들고 그런 것 그림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한반도기가 단일 팀을 결정한 이상 맞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통일해야 하는 한 민족인 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의미를 크게 둘 거면 저희 나라에서 열릴 때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게 제일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아무래도 현재 가장 큰 논란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논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아이스하키 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한과 북한의 그 단일화라는 목적으로 이제 IOC에서 남한과 북한 그 공동팀을 결합을 추진하자라고 해서 남북한 단일팀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일인데 약간의 그 정치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빨리 하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그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가량의 국민들이 단일팀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문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6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으로서 북한이 저희 그 올림픽 팀과 단일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생활을 했고 또 다르게 아예 살았는데 같이 적자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그 젊은 층들 사이에서 단일팀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대 사람이란 것도 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팀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 또 스포츠맨십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성적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 올림픽 4년마다 한 번 열리고 거기다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진짜 중요한 행사인데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는 저희 나라 선수의 입장을 대입해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뭐 북한이 같이 한다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한국 선수들 기회 박탈당하는 게 너무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짜증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국민들이 단일팀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단일팀 때문에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북한이 우리와 함께 참여한다는 이유 때문일까요? 뭐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인식부터 그냥 굳이 왜 갑자기 참여를 한다고 해서 뭐 핵위협하고 안 좋게 얘기할 땐 언제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북한이 좀 입장을 번복한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진심 어린 뭐 단일화였다면은 누구나 찬성을 하겠죠. 근데 김정은이 실컷 이제 뭐 핵 개발 해가지고 우리를 뭐 불바다를 만든다는 등 뭐 별 협박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이제 단일화를 우리한테 마치 뭐 선심 쓰듯이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명색이 평창 올림픽인데 지금 현재 돌리기는 평양 올림픽이라고 불리잖아. 폭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완전히 기빈 대접하듯이 하면서 하니까 우리나라 올림픽이지 그게 북한 올림픽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젊은 친구들도 자존심, 자긍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동안 열심히 훈련한 국내 선수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 것과 단일팀을 통해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회를 만드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운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국 그 선수들한테 그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했으면 좋겠고 뭐 다른 수단을 통해서 뭐 화합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올림픽을 단일 팀 한번 한다 해서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될 것을 이렇게 갑자기 너무 급진적으로 노력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국 선수들의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조금 더 그냥 달갑게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 일을 통해서 뭐 통일이 된다면 그 아이스하키 팀 그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남북 통일을 원하시나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별 상관이 없는 저한테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보더라도 통일은 돼야지. 지금 전 세계 단 하나인 분단 국가잖아. 이산가족만 해도 지금 수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고향 땅 한번 못 밟아보고 죽는다는 건 말도 아니잖아 지금. 개인적인 의식 같은 그런 갈등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 때문에 저는 국민이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한민족이잖아요. 어쨌든 같은 핏줄인데 언젠가는 솔직히 이렇게 분단이 된 채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로든 언제든 통일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제가 살 동안에는 굳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평화롭게 돼도 약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너무 복잡하고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되더라도 굳이 우리 때 되면 더 피곤하고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독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도 좀 할 수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문화적 충격 같은 게 희석이 되고 해야 통일이 쉽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서로 헐뜯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이 과연 통일이 되는 게 무조건 좋기만 한가. 어떻게 됐든 통일이 되면 그래도 되지 않았을 때보다는 저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 기회를 좀 더 잘 살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이 제대로 안 되어 왔던 시간들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통일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북한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 사이에서. 어쩌다가 한국 젊은 층들이 이렇게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어졌을까요? 옛날에는 뭐 전쟁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뭐 간접적으로라도 뭔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뭐 역사책에서나 배우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감성이랄까요? 그분들과 뭐 분단에 대한 감성이라든가 삶이 또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뭐 취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남북 문제를 고민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한민족이니까 한 팀으로 나가야 해. 뭐 추후에 통일을 위해서 나가야 그런 말들이 다 이제 좀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들리는 거죠. 이제 20대, 30대, 뭐 특히 10대들은 더 이상 뭐 우리가 한민족이었다는 걸 거의 뭐 자각하지 못하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벌써 반백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반백년이 넘게 흘렀으니까 그게 자꾸 희석돼 가는 거지. 솔직히 초등학교 때 통일 교육 같은 거 받고 그러면 저는 머지않아 통일일 줄 알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통일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미사일 쏘고 한다고 이렇게 속보가 떠도 이제 봐도 그냥 또 쐈구나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진짜 많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세대는 아무래도 그 분단되고 나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하나였다는 느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분들의 공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지금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까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우리 돈을 들여서 통일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기가 빡빡해서 그래요. 지금 대학교 들어가기도 힘들고 지금 취업하는 현황도 힘들고
지금 내가 당장 취업에 고민해야 되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전전하고 있는 상황에 통일은 머나먼 얘기잖아요. 내 현실이 각박해지면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죠. 이번 올림픽이 앞으로 한국과 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저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그냥 소소화할 것 같고 그냥 하나의 이벤트처럼 함께했다 이런 수준으로만 기대하고 있어요. 오래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때만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응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올림픽 기간에는 한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도 예전에 단일팀으로 나오고 나서 뭐 정상회담도 하고 아예 진전이 없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좀 진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모르죠. 북한이 어떤 식으로 갑자기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 몰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반발이 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고 우리 팀이니까 우리가 응원을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경기를 보다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올림픽이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에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그 목격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to all our interviewees for sharing their honest opinions. We should respect their views and try to appreciate why they feel the way they feel. Having said all that, as I listened to their answers, I personally couldn't help but feel a little disheartened that a lot of young South Koreans didn't really seem to take reunification that seriously. In my view, reunification is a must, not an option. It's a must for the future economic prosperity of South Korea, and it's a must for the future peace and stability of the region and the entire world. But it's not just gonna happen unless the people of South Korea really want it and take proactive measures to make it happen. I hope that what we'll see at the opening ceremony tomorrow will be the beginning of that process.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all this? Let us know your thoughts in the comments below. For more authentic insight into the latest news and cultural trends from Asia, be sure to subscribe to Asian Boss. Thanks for watching and see you in the next video.